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렇다면 이 꽃을 바르고 먹은 수경 씨 왜 복통을 일으킨 것일까? 할미꽃은 예전부터 화장실에 구더기를 죽일 정도로 굉장히 심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특히 그 뿌리에 이 독성 성분이 많이 그 밀집되어 있는데 이 뿌리에 진액을 몸에 바를 경우에는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섭취했을 경우에는 복통과 위장 질환, 심한 경우에는 그 심장 마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독성이 강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야생화로는 가장 대표적인 식물로 진달래와 비슷한 모양의 철쭉, 화전, 술 등으로 즐겨 먹는 식용 식물 진달래. 이 꽃과 철쭉은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실제로 지난 2000년 한 가족이 철쭉을 진달래로 착각, 화전 요리는 물론 술까지 담가 먹다가 가족 모두가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철쭉에는 그레이아노 톡신이란 독성 물질이 있어 호흡곤란,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무심코 방치한 당신의 행동, 때론 큰 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보다 무섭네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산에 갔다가 뭐 한 짐 따서 내려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러게요. 신선해 보이고 먹을 법하니까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나무랬다가 큰일 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구별이 안 되네요. 아니 그 화면 본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미치광이 풀. 네. 먹으면 울다가 웃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발작 증세까지 이렇게. 너무 무섭네요. 네. 교수님,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미치광이 풀은 실제로 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응급실 오신 경우가 있는데 응급실에 있는 창문 뭐 기구 다 부수고 옆에 있는 환자들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다 피난 피신 가고 이런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었어요. 환각 증세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가 먹으면 날뛴다 해서 초우성이라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식용으로 잘못 오인하셔가지고 싸먹고 또 술 담궈 드시고 이런. 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지광이 풀이 있고요. 예. 철쭉이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진달래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고. 맞아요. 혹시 저희가 쉽게 좀 알 수 있는 구별법 같은 게 있는지. 그 진달래하고 철쭉은 상당히 구분하기 힘든데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달래는 그 3월 정도에 꽃이 먼저 피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철쭉 같은 경우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잎이 먼저 피고 난 다음에 꽃이 피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꽃만 있고 잎이 없으면 진달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예. 꽃만 있고 잎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철쭉에는 이렇게 좀 끈적끈적합니다. 꽃 부분에. 점액질이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큰 반점들이 있는 것이 철쭉이다. 아, 반점이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끈적끈적하고 반점이 있으면 철쭉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일단 야생식물 되도록이면 일단 보시는 걸로 만족하시고 드시지 마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증 안 된 건 손을 안 대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어느 날 갑자기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을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위대한 박상입니다. 오늘 아주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분위기 있는 봄비. 네. 나를 홀려 주는 봄비. 젖었어요. 어우, 진짜 봄 색깔 우산을 또 쓰고 계시니까 얼굴이 아주 환해 보입니다. 우리 또 싱잉 인 더 레인이잖아요. 네. 싱잉 인 더 레인. 비만 오면 이렇게 좋은지. 야, 이 노래 틀어드렸어요? 일찍이 이 호르몬 건강법으로 스타가 되신 분이 계세요. 기억하시는지. 1988년에. 네네네. 예. 특정 호르몬을 이용한 건강법으로 신드롬을 일으키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뭐, 원조 스타 의사. 스타 의사. 기억이 날까? 황순관 박사. 네. 황 박사님 아니고. 그렇네요, 이분은. 예, 예. 제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때 40년 된 말 얘기를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지금 가끔 동년배 같은 데 느껴져요. 아니에요. 그분 덕분에 네. 일찌감치 그 채식주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지. 80년대 후반일 거예요. 그래, 아마. 그래요. 생생하잖아요. 약간 화외탈 같이 생기신 분 아니에요? 화외탈. 예, 이렇게 웃는 사람. 아유, 웃는 사람 너무 좋으시죠. 이름 예. 뭐더라? 이상구 박사. 아, 이상구 박사. 그분 만나는 거예요? 그분 만나러 왔습니다. 아, 예. 진짜요? 1980년대 후반 엔돌핀 이론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건강 열풍 이상구 신드롬으로 전 국민에게 채식 열풍과 행복 호르몬을 퍼뜨린 이상구.
공부 박사. 요즘에 뭐 하시나 했더니 네. 여전히 건강하시고요. 육식으로 안 돌아드셨대요? 아니, 칠순을 앞두고 계신데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계시대요. 아, 정말. 채식주의와 사실 이분 하면 엔돌핀이잖아요. 그렇죠. 예. 엔돌핀. 근데 이분의 건강법이 또 무언가를 더해서 더 큰 건강법이 됐다고 해서 오늘 나왔는데요. 쉽고 돈이 안 드는 건강법. 쫑긋하죠? 쫑긋한데 밥상 받긴 싫으네요. 왜요? 풀 마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술 마실 거예요.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채식주의자 선생님. 예. 오늘도 특별한 밥상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을 보면 성공입니다. 위대한 밥상! 가죠. 입구에 또 이렇게. 네. 네. 아유, 그거를 또 그새 못 들어오고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거야, 누나가. 참나. 골절이 넘었네. 어? 아유, 예.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모든 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과 암까지 현대인을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들. 행복 호르몬으로 모든 병의 근원을 치료한다. 엔돌핀 가득한 행복을 선사하는 이상구 박사.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데 네, 여전히 정정하시고 더 멋져지신 것 같으세요. 아, 네. 참 기분 좋은 얘기인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뭐 계속 이제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또 강연도 많이 당겨야 되니까. 근데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였습니다만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고 네.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셔야 할 연세이신데 지금도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십니다요. 예. 네. 어떻게 얼마 전부터 참 마당도 말 들으시는데 은퇴라는 말 자체는 아주 틀린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 미국식으로 은퇴를 좋아해요. Retire란 말은 타이어를 바꿔 낀다. 아, 새 타이어로.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거든요. 10년 바싹 벌고 내가 그다음부터 일 안 할 거야. 쉴 거야. 네, 저도 시인이 되면 그래야지. 하와이 가서 집 딱 짓고 일 안 하고 산다. 예. 그것이 은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건 오해예요. 아. 은퇴는 예. 내가 정말 의미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은퇴예요. 아, 맞는 말씀. 지금부터 저희가 엔돌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상구 박사님의 행복론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세로토닌, 네. 엔돌핀, 도파민. 3대 주요 행복 호르몬으로 네. 정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세로토닌은 혼자 뭐 할 때 생기는 건가요? 행복이니까요. 혼자. 아, 혼자 하는 거 중에 다 제일 좋은 게 그죠? 뭐. 혼자 돈 셀 때. 엔돌핀 나오셨다. 좋잖아요. 행복한 거. 돈 셀 때. 네. 보겠습니다. 혼자. 아, 속도를 걸을 때. 저 세로토닌이 충분히 나와야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네.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은 불안해져. 아. 이런 세로토닌, 엔도르핀 많이 나올 때 우리 면역력도 강화가 돼요. 면역력이 강해지면 네. 그 면역 세포가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 면역 세포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 암 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제라는 물질 생산해서 암 세포 죽이니까 얘가 이게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숲속 가기 싫으면 세로토닌 어디 이렇게 주사로 맞고서 그러는 건 없나요? 아, 근데 그게 항암제인데 뭐 맨날 주사 맞아야지 뭐. 답답하다, 답답해. 뭐든지 주사나 약으로 먹으려고 그냥 몸을 써요. 아니, 숲이 좀 멀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네. 서울에도 네. 이 가까운 곳에 숲이 있어요. 아, 그 공원에 우리가 세로토닌 거기 밭이잖아요, 밭. 엔돌핀은 저희가 좀 알죠. 이거 아, 뭐, 예. 뭐 할 때 엔돌핀이 나오죠? 친구가 동갑할 때 아닌가? 아, 동갑할 때 엔돌핀 확 오죠. 없던 친구가 밥 사줄 때. 아, 밥 사줄 때. 아, 그럴 때. 역시. 진짜 냉각이네요. 아, 근데 수다도 네.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수다가. 그렇죠.